간식거리 샀는데 진짜. 간식거리. 저 먹어. 저 기 나온다. 봐, 기 나온다. 기 나온다. 이거 이거. 아이고 이 똥살 난다. 이 와. 할머니 이거 와봐라. 이 똥살 난다 이거. 내가 뭐 알아. 남수만 불러대. 남수가. 아 똥 문다. 똥 문다. 똥 문다. 아 똥 문다. 똥 문다. 똥 문다. 어, 야, 먹을 것도 없는데, 와, 이게, 또 많았네. 아이고, 마야, 이 무슨. 그러니까, 똥이 마려워서 자꾸 나왔구나. 궁둥이는 안 닦고, 그냥 그것만 닦아 가잖아. 네? 아, 제 궁둥이? 어. 아, 궁둥이도 닦아줘? 궁둥이 안 닦고, 왜 너 사람이라 지금 서이나? 어디 보자, 네 궁둥이 한번 보자. 궁둥이 안 닦을 것 같은데. 아, 똥인데 닦아야지. 안 닦이는 왜 안 닦아? 내가 그래, 뭐 한다 하지. 왜 뭐 한다 하노? 제 친구로는 버리지는 않아지. 아유, 남서방 가져가지. 그 여기 놔도 뭐, 그걸 내가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. 솔직히 말하지. 이만치 아프면 메리라 있으면 밥을 얻어먹을 그런 처지인데. 뭐, 만사가 이거 뭐, 우리 할아버지는 저 소지도 안 해요. 있는 반찬도 냉장고 있는 것도 안 찾아먹고 밥만 떠가지고 잡사. 그 협조하게 안 해준다 뿐이지 소지 조금씩은 해요. 좋아하세요. 내가 우리 시어머니 똥도 튀는데 내가 아주 몸소리를 냈는데 저 개 가지고 와 나를 성가시냐. 아니 제가 이제 이빨은 나야 어디 데리고 가지. 지금 이빨이 없어가지고 고양이 지새끼한테도 물려가게 생겼구만. 이빨이 나면 뭐 안 돼. 정혜민한테 전화해가 걔가 간다 해. 아, 그렇잖아. 또 자기 얘기했네. 응? 어, 강아지 너무 이쁘단다. 어, 강아지 너무 이쁘단다. 여보세요? 줘봐라. 그러면 잠깐만 내 엄마 좀 바꿔줘. 랩하실 것 같은데? 야야. 대기다 대기는 내가 필 힘 한 꼴로 다 보다. 뭐 강아지 조막대기 같은 거 가와가지고 저 방에다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막 이런데 저걸 어떡하노? 아이고 걔 조막대기 같은 게 와가지고 봐 한번 똥을 몇 번 쌌다 이거 말해 싸고 봐. 아이 대기는 뭐 한 번 쌌네. 아이고 배꼴도 다 많대. 이 배꼴도 다 많다. 너 집에 갔다 미기는 너 아파트 미기던다 미기때 엊그제 병원에 가지고 가던다 해라. 나 내가 나는 안 한다 안 한다. 응? 이제 대충 알아듣겠어요. 예. 듣기 싫은 소리 하니 끊어본다. 그랬어? 이제 저기 주무세요 그러면. 예. 오늘은 제가 볼게요 이게. 예. 나도 아이고, 이제 고마워. 예. 자네 사온 게 고마워. 먹고 잘 세. 네. 귀여워. 아이고 저. 오 갈등. 젓가락 놔. 할머니 도와달라고. 아빠 경고했지. 아이씨. 얼른 먹어. 자기는 철부지 하면서 애한테 애들이 성장했을 경우에는 뭔데, 이제 뭐를 알아요? 할머니는 조금 안 좋죠. 유야, 저기 봐봐. 엄마가 누 어떤 게 엄마인가? 네가 한번 찾아봐봐. 수영이. 어? 수영이? 수영이야? 아, 나왔다. 유. 유 나오네. 엄마도. 우와, 야 엄마 너, 춤 되게 잘 춘다, 그치? 유도 한번 해봐라. 엄마 어떻게 추고 있니? 호유 잘하네. 잘하네, 호유. 야, 호유. 와, 잘한다. 야, 이거, 어떻게 아, 했어? 있네요. 어떻게 하니? 엄마 봐봐라, 엄마 유 낳기 전이다. 저런 때가 있었나 싶어요. 새 엄마가 됐으니. 엄마 나 운동할 때 그 내일 라카 문 딱 열면은 문짝에 수영이 사진
있어. 팬이었어, 그러면? 완전 팬이었다니까. 아, 그래. 근데 그, 인연이 됐으니까. 친구들한테 아, 내랑 꼭 결혼하고 싶다 막 이랬었거든. 이야. 영광이었지. 영광이었지. 감이 있어.